오히려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점유를 통해서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네. 온드라스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제 득점을 해내고 아니면 선수들이 이제 점유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얻어가면 좋겠죠. 네. 이번 대회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뭔가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담감도 따를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잠비아의 조금 먼 거리에서 프리킥 찬스입니다. 세트피스는 훨씬 더 잠비아가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직접 가기는 이제 부담이 있는 거리입니다. 네. 페레오 골키퍼 수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줍니다.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살짝 흘려주고 가서 트래핑 슛! 허청입니다. 네. 하지만 옵사이드가 먼저 선언됐군요. 네, 넘어갈 때 지루피아 네. 선수가 가슴으로 터치를 하는 가슴 트래핑하는 그 시점인 것 같죠? 그렇죠. 세트 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좀 앞섰네요. 그렇습니다. 네.